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필기 실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동영상을 2020년부터 다시 업데이트 하게 된 이유는요, 필기와 실기가 좀 시험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 2020년 책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제 베스트가 될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1등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어떤 저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내용들을 그 반영을 해가지고 책에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은 그렇게 앞질러 간 게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네요. 그 다름 아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책을 냈는데 그 이후에 2019년 12월 24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실기 부분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책에 담지 못하여 브록으로 급히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도 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항상 도와주신 여러분 이번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능사와 제빵 기능사 실기시험 변경사항 안내라고 하는 브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하시면 그 브록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번거롭게 이제 책에다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록을 이렇게 보면은 첫 장을 보면은 이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전 과제에 있어서 우리 책에는 이제 실치는 안 했죠. 원래부터 실치는 않거든요, 모든 책들이. 근데 이제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의사항을 변경사항 안내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탈락이 되는지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기시험 준비물 안내인데 이 준비물 중에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는 스탠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스탠볼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과 파일을 만들 때 사과를 이렇게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도 말고 그 필러 칼이라고 해서 일명 감자 깎는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가져가서 사과를 깎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러 칼을 준비하셔서 가져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제과 기능사와 제빵 기능사 전 과정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시간에서 재료 계량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안에 제품을 제조하고 정리 정돈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제빵 시험 시간 안에 재료 계량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제조 들어갈 때는 그 재료 계량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안에
제품을 만들고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재료 계량 시간에 재료를 계량을 잘못했거나 재료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제조 시간 안에 나머지 그 제조 못한 재료를 계량하거나 잘못된 재료들을 다시 계량해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젤리롤 케이크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젤리롤 케이크는 이제 반죽의 일부분을 떼어서 캐러멜 색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무늬를 그리는데 바뀐 내용은 그 무늬를 그리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감점 처리를 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안 하면은 채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탈락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행하지 못한 예, 그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점 처리만 한다라는 겁니다. 소프트 롤 케이크도 바뀌었는데 젤리롤 케이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이제 쇼트브레드 쿠키인데요. 이 쇼트브레드 쿠키에 노른자 60g 그리고 전란 60g이 들어가는데 이때 달걀을 6개를 가지고 노른자 60g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란 60g 그리고 이제 계란물질하는 그 노른자까지 전부 다 사용하라라고 이제 지급제로 목록에 있는데 그게 6개에서 7개로 바뀐 겁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수공자가 뭐 고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감독관들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뿐입니다. 다음, 초코롤 케이크가 바뀌었는데, 이 초코롤 케이크를 우리가 이제 말 때 바닥면이 윗면으로 올라와야 해서 이제 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깜빡하고 잘못해서 그 바닥면이 윗면으로 올라오게 하지 않고 말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점 처리한다. 라는 내용으로, 채점 기준에 이제 명시 부분이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숙지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과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제과는 별로 이제 변동사항은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빵 기능사에 있어서 이제 변동사항인데 시간의 변동사항은 저희 책에다가 전부 다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변동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 시간이죠. 변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작이 이스트의 양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럼 이스트의 양을 더 넣게 되면 1차 발효 시간과 2차 발효 시간이 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 시험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형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시간을 줄이는 방식. 자, 이런 방식으로 시험 시간을 줄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제 시험 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몇몇 제품은 이스트의 양을 증가시켰고 몇몇 제품은 제조 개수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시지빵입니다. 소시지빵은 이제 바뀌기 전에는 18개를 제조하는 거였는데 1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개를 한 판에 6개씩 해서 두 판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18개에서 12개에 맞는 토핑물의 양, 그래서 토핑물의 양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뒷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스위트롤입니다. 스위트롤은 전체 반죽에서 그 950g으로 이제 각각 나눈 다음에, 950g으로 나눈 다음에, 바뀌기 전에는 야자잎은 18개, 그리고 트리플 리프는 12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체 양을 다 쓰지 않는 걸로 하고, 전체 양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양만큼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야자잎은 18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리프는 12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이제 만약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밀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밀어서 말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개수만큼만 만들고 철판에, 철판에 이제 두 판으로 해서 놓고 나머지는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반죽량을 다 쓸 필요 없이, 예,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요구하는 개수의 나름의 이제 크기로 만드시면 되는 아주 간단해진, 더 쉬워진 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트룸 그렇게 됐고요. 다음 우유식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식빵은, 우유식빵은 이제 옆에 표시되어 있죠. 이제 100, 페이지 수로 이제 180페이지인데, 우유의 양과 이스트의 양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양은 이제 밀가루 기준 72%에서 40%, 이스트의 양은 3에서 4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우유의 양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의 양이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29%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합표가 조금 바뀐 것 뿐입니다. 배합표. 그래서 이제, 우유, 이스트, 물의 비율에 따른 그 무게. 그 제가 그 무게는 그 부록집에 넣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스트의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발효와 2차 발효의 변동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발효가, 우유식빵 1차 발효가 60분에서 45분, 2차 발효가 40에서 45분에서 30에서 3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궁금한 게 이거일 겁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산출했느냐라고 이야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계산법이 있죠. 우리가 필기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이스트 양의 증가에 따른 발효 시간의 조절이라고 하는 계산 공식에 따라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태적인 것을 보면서 시간을 약간씩 늘리거나 줄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것은 시간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과자 빵입니다.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 트위스트는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형과 달팽이형과 더블 팔자형을 그냥 전량 만드시오.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량 만드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 팔자는 빼고 팔자와 달팽이형만 예, 만들어서 제출하고요. 개수가 나왔습니다. 개수가 이번에는 그래서 각각 12개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합쳐서 24개면 분명히 각각 12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요구사항은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1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개씩 만들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죽은 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다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펴보시고요. 크림빵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빵은 40개를 만드는 거에서 24개로 이제 전체 양이 줄어들었고요. 크림빵은 이제 충전형과 비충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충전형 12개, 비충전형 12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그러니까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개수가 이제 개수 말입니다.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반죽의 양도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밀가루 기준 900이었던 것이 밀가루 기준 8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합표에서 900에서 800으로 바뀌면 되겠고요. 그 배합표는 시험장에서 이제 제시가 되니까 그 배합표를 보시면서 재료 계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표는 그 배합비가 중요해요. 배합비는 바뀌지 않고 단순히 반죽량, 양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이제 풀만 식빵입니다. 풀만 19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만 식빵은 예, 이스트가
3에서 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트의 양을 조금 더 계량을 해야 되겠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트의 양이 늘었으니까 1차 발효와 2차 발효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1차 발효는 60분에서 45분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발효는 30분에서 35분에서 23분에서 26분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96페이지의 소보루빵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루빵은 반죽을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에서 마찬가지로 24개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24개만 만들면 되니까 소보루를 굳이 많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중력분 기준 420g, 그 4.2를 곱한 방식으로 이제 양을 이제 산출했지만, 바뀐 거는 비율에다가 3을 곱한 양, 그러니까 3배죠. 비율의 3배의 소보루 양을 계량하여 24개만 찍으면 되는, 그래서 소보루의 양이 단순히 줄어든 것 뿐입니다. 그렇죠. 줄어든 것 뿐이에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더치빵입니다. 더치빵은 200페이지죠. 더치빵은 뭐가 바뀌었냐면, 이스트가 3에서 이스트가 4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바뀐 게 아닌데, 이제 명시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알아서 했는데, 명시해 줬습니다. 뭐냐면, 토핑물 제조할 때, 물의 양은 반죽의 되기가 이제 매번 바뀔 수밖에 없냐면, 쌀을 불려가지고, 물에 불려서 빻게 되는데, 이 물에 불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 물을 먹은 맵쌀의 양이 달라지고, 그 양이 들어가면서 이제 반죽의 되기에 이제 변동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수공자가 알아서 조절을 했어요. 근데 명시를 안 했는데 명시했어요. 그냥 토핑 만들 때 물의 양은 반죽의 되기를 고려하여 조절하시오 라고 이제 명시를 해줬고요. 자, 이스트의 양이 늘었습니다. 이스트의 양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1차 발효가 변동이 되겠죠. 60분에서 45분으로 줄었습니다. 2차 발효는 2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20분에서 15분으로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204페이지에 호밀빵을 보도록 하는데요. 호밀빵도 이스트만 변동입니다. 이스트가 2에서 이스트가 3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트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됐죠? 자, 1차 발효 시간이 변동이 되는 거죠. 60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차 발효는 40에서 45분에서 27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옥수수 식빵입니다. 자, 옥수수 식빵은 이스트의 양이 2.5에서 3%로 늘었습니다. 자, 이스트의 양이 느니까 당연히 1차 발효는 60분에서 50분으로 변동이 되고요. 2차 발효는 40에서 45분에서 33분에서 38분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카빵입니다. 212페이지죠. 자, 모카빵인데, 이 모카빵은 저번에는 이제 전량 제조하는 거였죠. 근데 전량이 9개였어요.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6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총 반죽량도, 그렇죠, 줄게 되고, 그 다음에 토핑량도 줄게 되죠. 6개 분량으로. 그런데 비율은 바뀐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비율이 바뀌면 반죽의 특성이 바뀌어요. 근데 반죽의 특성, 토핑의 특성은 특성은 바뀌지 않고 단순히 양만 조절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기존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버토롤이 되겠습니다. 이 버토롤은 중량과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중량은 분할 중량이 40g이고 전량을 다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40g에서 50g으로 늘었고요. 전량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24개. 다 똑같죠? 24개. 그러면 24개니까 한 편에 12개씩 전부 다 12개 놓으라는 얘기예요. 감독관님께서. 그러면 12개 두 편. 한 번에 다 구워버리면 굽는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전체 제조 시간도 단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죽 양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굽는 온도는 그대로 두고 두고 시간만 좀 1분씩만 좀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굽는 시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는 시간이 12분에서 15분에서 13분에서 16분으로 1분씩 늘렸습니다. 1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식빵입니다. 밤식빵은 224페이지죠. 밤식빵은 이스트의 양입니다. 이스트의 양이 4%에서 4.5%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발효와 2차 발효 시간이 변동이 있는 거죠. 1차 발효 시간 50분에서 45분, 2차 발효 시간 30에서 35분에서 27분에서 31분으로 변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밀빵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통밀빵인데 이 통밀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관님께서 나중에 또 바꾸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 자, 반죽량이 100g에서 200g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을 해보니까, 그리고 200g짜리죠. 200g짜리를 8개 만드니까 한 편에 4개씩을 놔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개를 놓으니까 옆으로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반죽과 반죽 사이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옆면색이 잘 안 나면서 옆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22에서 23에서 분명히 뭐 27에서 한 30cm까지 좀 늘어야지 그 반죽과 반죽 사이의 옆면에 공간이 생기고 대류가 흐르면서 옆면이 터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셔서 교육기관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제 얘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실 것이, 이해가 공감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측하건대 분명히 길이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길이 22에서 23은 변동이 없이 중량만 100에서 200g, 개수는 8개만 만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지 분유가 원래는 이제 3이었는데 2로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게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개별 배합표에서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그냥 참고삼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3에서 2로 줄어서 분유의 양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수검생 유의사항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수검생 유의사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실기 갑작스럽게 12월 24일 갑작스럽게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브록집으로 만들고 동영상을 찍어 이렇게 올리고요. 다음에는 책에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개정판을 빨리빨리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판을 너무 빨리 내다 보니 미처 몇 번에 걸쳐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새해에서는 반영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